블레이드 앤 소울 무적 상태 회피기 이런 것도 이제 잘 활용해야겠지. 막내야, 이쪽이야. 왔고 기롱은 뭐지 여기? 기롱 뭐 실어져 있네? 자나? 호랑이죠, 가죽. 호랑이를 잡았네. 그치? 진영. 뭐야? 이거 어떻게 가야 되는 거야, 이거? 왜안 가? 응? 일로? 이쪽으로. 말 거는 게 뭐지? 응, 말. 어서 일어나! 아직도 자고 있으면 어쩌자는 거야? 내가 일어났는데? 홍문파? 내가 홍문파인가? 아, 자고 있는 기롱. 깨우기? 기롱사역에 짓는 방수 중앙에 있어. 쉽네. 이렇게 가고 아이샤. 이거 손. 뭐 하는 거야 이게 지금? 아따, 아침부터 뭐 이렇게 어쩌냐? 말 걸고요? 졸려 죽겠네. 해가 중천이다. 이거 눌러면 되나? 일단 깨웠고 지금 어디 있는데? 마당? 여기 아주. 말 걸고. 내 맞춰 잘 왔구나. 뭐 이렇게 사용들이 많어? 응? 완료돼. 막내야, 아직도 잠이 덜깬 거야? 내가 무슨 한번 따라와라. 사용이 있는지 알고 있어. 퀘스트 가이드를 누르면 자동 퀘스트가 진행될 거야. 이거 누르기? 뭐야 이거? 알아서 가나? 새를 아주 독수리 같기도. 먹구름이 몰려오는. 사형! 무성 사형! 무성 사형,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다들 기다리잖아요. 그래, 곧 가려던 참이다. 내가. 막내가 이렇게 일찍 내가 막내인가 봐. 웬일이겠어요? 맨날 늦잠만 자길래 제가 가서 깨웠죠 뭐. 어? 근데 응? 무슨 일이? 저기 저 잘못 봤나? 이상하다. 분명히 하얀 옷을 입은 여자가 하늘에 떠 있었는데. 아무래도 아직 잠이 덜깬 모양이로구나. 아니에요, 뭐야 있어 보세요. 응. 나도 봤어. 하얀 옷을 입은 여자. 할 말이 있는 듯하구나. 말해보거라. 이건 뭐야? 스토리 진행에 또 관계가 있나 보네. 어쩔 또 가자. 퀘스트는 쉽네. 이거 뭐 처음에 사부님이 부른다. 레벨도 올랐고. 어떻게 가야 돼? 걸어가나? 이쪽. 이렇게 해서. 여기가 내 자리 같지? 아닌가? 일로? 말 걸게.
말이 왜 안 되는 안 갔죠? 여기 됐고. 그래, 다들 뭐 났느냐? 할 말이 있다. 홍문파가 강호를 대표하는 문파다. 홍문신공? 뭐 안 가르쳐 주는 거야? 아직은 안 가르쳐 줬나 봐? 아니, 근데 검사인데. 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나? 아, 이게 자꾸 나와지네? 큰일인데, 이거. 됐고. 네가 우리 홍 이제 가르쳐 주네. 책장. 이제 슬슬 너에게 책장에서 책을 꺼내오거라. 이거. 아니지, 이쪽 왔어? 아닌데. 일로. 아, 이게 참 조정이 어렵네. 그렇지. 됐군. 이리 오너라. 다시 가서? 말 걸게. 책은 잘 살펴봤느냐? 이게 무공 비급인가 보네? 영목한테? 어디야, 어디? 이거 울타리에 걸렸네. 아, 아니지. 이쪽, 이쪽. 어, 끼었나? 어디야? 아, 누르면 이동이나 자동으로? 아, 진작 이렇게 할걸. 여기 있고. 그래. 책을 보여주고. 뭐라고 하시든. 홍문신공? 어, 이거 아끼고 아끼고 안 가르쳐 준다는 그거네. 기본무공? 아니, 별거 아니고. 기본무공? 무기, 검을 줘야지. 그렇지. 얘들아, 막내가 오늘부터 홍문파의 정식 제자가 되었다. 모두 와서. 정식 제자가 되었다. 축하한다. 임무? 그렇지. 수고 많았다. 막내 너는 기본 이동우 대왕. 우선 무공을 배우기에 앞서 정면으로 조심할 것이 봐라? 있다. 아니, 정면으로 보시면 어떻게 봐? 자동으로. 자동전 뒤에도 방해복을 알아서 등록하나? 어려운 건 없어? 잘했다. 역시
우리 홍문파의 일원답구나. 목각이냐? 저 이거 이거 되겠어. 막기? 이거 아래? 막고요. 잘했다. 찌르기? 찔러보지 뭐. 오 됐어. 장하구나. 쉽지 않았을 텐데 잘 따라주었구나. 뭐 시험이 이렇게 쉬워? 동굴 가자. 이동 이동. 나의 역할은 여기까지다. 동굴 들어가는 거죠? 혼자 힘으로 활강을 이용해 절벽 너머로 이동해라. 활강? 이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점프 버튼을 눌러서 높이 이거? 점프? 이거 안 되겠는데? 천상비? 됐어 점프. 이게 점프네. 됐고. 활강? 활강했죠? 그 다음에. 여기는 아닌데. 자. 여기서 이제 점프! 활강! 활강! 나 실패인가? 자, 점프! 아니지. 여기서 점프! 활강! 아니, 왜 밑으로 떨어져? 이게 어려운데, 이건? 좀 생각을 해야 돼. 달려가면서 그렇지. 여기까지 눌러야겠네. 여기서 점프 활강. 그렇지. 아, 조금만 더. 됐나? 오이. 아슬아슬했어. 동굴로 이동. 동굴이 있고. 부활? 응기조식을 해서? 이놈이? 막아보고, 이건 막아보고, 찌르고. 잘했다, 막내. 다음 수련에 앞서 네가 얼마나 자질이 있는지 실력 한번. 뭐야, 날 치는 거야? 막 찌르고. 당했나봐. 어떻게 봤어? 기어서? 아이고 씨. 자, 일단 기어가고. 그 다음에, 문기조식이 어디야? 이거? 잘했다, 막내. 이렇게 해보? 요런 식으로. 됐어. 문기조식까지 터득하니 그렇게 쉽겠다고? 시험 끝이야 벌써? 난 일이 있어서 먼저 가봐야겠다. 천천히 오고. 어떻게 하는 거야 이제? 동굴 밖으로 이동. 문기 조식 도중에 공격받으면 사망한다고? 갑자기 이것들은 뭐야? 난 무성 사용을 도울 테니까 누가 기습당하냐? 어서 숙소로 가봐. 멸문의 위기?
위기가 닥쳤나 봐. 더 싫어졌어. 우리 편인가? 막내야. 우리 편이야, 우리 편이야. 피해라는. 어떻게 피해? 여기 사포. 당했어, 당했어. 다 당했나? 왜 이렇게 약해? 귀천검 거기 문나 홍석득 진서현, 내가 살아있을 줄이야. 내 어찌 눈을 감게 유라 진서현이 저기네. 삼부까지 나가면 큰일 났네. 나만 남는 거 아니야 이거? 바닥에서 뭐야? 당했나 우리 다? 당했나봐. 당했네. 무슨 실망 네가 사연이 실망입니다. 홍문 씨 배신자가 생겼구나. 이 정도였으니까 비극을 얻기 위해 배신까지 했는데. 왠지 괜한 짓을 한 것 같습니다. 홍문 신공의 비극 때문에 이런 일을. 아, 아니 사부가 왜 꼬리가 있어? 본인의 탕약에 제가 약간의 수를 부렸지만 말입니다. 그래 독을 좀 썼구나 탕약에. 뭡니까 사부님? 설마 이게 홍문 신공입니까? 응? 물러서라. 어, 이건 뭐야? 귀천검. 지팡이가 검으로 변하네. 아니, 사부가 노인인데 다리가 아주 매끄러워. 어떻게 되는 거야? 나 도와라? 아니 이거 내가 이거 횡이동 선배의 공격을 피할 어서. 횡이동? 이거도? 구간에서 선배의 공격? 공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사부야? 저 사람이 누구지? 꼬리가 있고 사부네. 아니 왜 이렇게 변했어? 예전 그대로 나도 예전의 진서연이 아닌가. 하나 같은 남자는 진서. 살리고 싶다면 귀천검 내놓으실까? 내가 나가도 싫어졌네. 준아? 귀천검? 나봐. 다시 변했네.
죽는구나. 드디어 내 소녀와.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 드라마는 싸워. 지금 약속대로 제자를 놔주라. 약속을 지키냐? 이것도 문제야. 이 악당들이. 도망가나 또? 도망가나. 도와주면 도와줘. 내 사표는 당했고. 살려주나 봐. 약속은 지켰다. 어, 뭐야 이거? 절벽이네. 뭐 기운을 얻나? 여기 떨어졌어? 자, 이대로 당하진 않겠지? 여기서 이제 뭐 비극 같은 걸 또 얻나 보네. 깨어나니까 이제 보통 기인이 또 저기 오래전에 응거했던 그런 장소가 나왔고 거기서 이제 뭔가 없고 얘들은 가나? 이상하게 생긴 애들이야. 그냥 구출? 도천풍한테 구출됐다? 이건 뭐 기억 같은 건 없네. 정신 드세요? 정신이 번쩍 드는데? 이 누구야? 대사요? 괜찮으세요? 소란 때문에 깨셨군요. 깼지, 깼지. 아저씨가 누구야? 아, 도천풍? 아, 홍문파. 해적, 해적을 좀 막으러 왔다. 잠깐만, 어? 반장님과 같은 동문이라던? 아, 그렇군. 며칠 동안 의식을 잃고 사경을 헤맸다는데 괜찮은가? 나도 이제 싸우러 가나 보네, 애적하고. 가야지 뭐. 알았어요. 대나무야. 애적하고 싸워. 누가 이제 누가 이제 저 사람 내세요. 나 도와주나? 끝이야? 자동적으로 어쩌지겠지.
이건 뭐야? 다 됐나? 이런 음식을 잃고 탈진한 자들이 이리 많다니. 됐고. 뭐야? 끝인가? 남수유와 대화? 어머, 괜찮으세요? 아저씨께서 곧 돌아오실 거예요. 아까 싸우고 있던데? 기다리라고. 왔네? 아, 자네로군. 나는 오래전 홍석근 사부님의 수제자였다네. 얼마 전 이제 다 당했어. 군궁에서 큰 무리 모이기에 황급히 가보았지. 악당이 그 진서야. 배신자도 있고, 맞아. 도와주지 뭐. 고설증? 자네, 홍문 바닥에 무궁에 대한 소리. 무궁에 대한 소리? 뭐 어떻게? 내가 홍문파에서 가지고 닦은 무궁 탈법법이 잘 배웠어. 먼저 기본 무궁의 레벨업 방법 레벨업을 누르면 레벨업을 누르고 무궁 레벨을 올릴 때 무궁의 점수와 이거 계속 레벨업? 초식 적용. 아, 초식? 아, 알았어. 다 됐죠? 레벨업 다 됐고. 오, 자네로구먼. 고맙네. 아까는 자네 덕분에 충각단을 상대하기가 수월했다. 내가 지금 역할을 아까 했죠? 도다나? 도촌풍 아들? 아니 이건 뭐야 또? 도촌풍의 아들이 첩자야? 나름대로 그 논리적이네? 도공자가 번서면 해적들이 항상 왔다. 뭐야. 내가 얘를 해치워야 되나? 그다음에 가보고. 이거 지도를 또 얻어야 돼? 고봉, 예. 얘랑 대화해야지. 이동, 왜 이렇게 뜨죠? 일로 올라가나? 여기? 멀리도 있나? 이쪽도 이쪽으로. 저긴가 보네?
당신은 습격 본부? 여기. 다행입니다요. 설주님이 보내신 거죠? 첩자를 찾으러 갔다. 도움이 필요하던 참이었습니다요. 감옥에 갇혔어 또? 제가 뭐 시켰지? 카메라 모드 변경? 알았어 알았어. 보조봉 쳤지? 충분하지? 열고 마침 잘 왔어. 다 내 예상대로군. 설준 그자가 분명 누군가 보낼 거라 생각했지. 저 구했고 뭐 계획이 또 있대 얘는? 배를 쏴라? 알았어요. 다 작전이 가는데 뭔가 좀 이상해. 이걸 쏘는 거지? 어디로 쏘는 거야? 저기? 어휴 엄청 큰데 배가. 저기 터지나? 배를 쏘. 오, 이거 누가 대단하게 도전하는 거니? 은광일. 아, 전투, 전투. 응. 스킬도 없어. 도망가나 얘? 도망가네. 귀엽고 대포로 지금 쏘는 것 같아. 우리가 도망가나 얘들? 꼴 좋다. 침략단 녀석들 은광이. 도망가는 꼬라싼 애를 보라지. 은광일도 별거 아니잖아. 우리 적인가? 죽지. 경신술. 알았어, 알았어. 이게 뭐 배우는 거지? 청동팔찌. 아니 뭐야 이거 획득이 안 되나? 큰일인데? 여기 사무실이요? 그렇지 여기로. 죽지? 이거? 이렇게 이동? 바로 이동. 무겁기 때문에 이걸 좀 팔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뭐야? 나 이 말로 오나?